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정말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인데요. 역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이 뭔가 그 원하는 사용자 용도에 맞는 작업을 하고 출고 대기 중입니다. 자, 본 차량은 현재 시동 걸려 있는 상태고요. 아,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 옵션, 그리고 실내는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외장 쪽에 되어 있는 것은요, 이렇게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젯 썬팅 필름 되어 있고요.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차량 주제는 평소 4인승 의전용, 어쩌다 7인승, 그리고 현재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7인승 리무진 차량, 순정 7인승 리무진 차량과도 실내 구성 요소 비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후석 쪽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현재 상부 쪽에는 커튼, 허니콤 블라인드가 이렇게 캠핑 등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부 쪽에는 싱킹 시트가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루티크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의전용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 쪽 이렇게 비춰보면은 상부 쪽에는 현재 아트원에서 자랑하고 있는 실내 디자인 구성 요소, 즉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웰컴 등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실내 등의 LED 교체,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풍구는 펠리세이드 송풍구로 덕투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 쪽 가서도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후석 쪽 보면은 싱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어쩌다 7인승. 내친 김에 의자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끈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힘 좀 들어갑니다만은, 이렇게 보시면은 3인이 승차할 수 있는, 즉, 평소에는 이렇게 의전 시트를 뒤로 완전히 밀은 상태, 그 상태에서도 3인이 탈 수 있는 공간은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통로석 팔걸이는 좌우로 움직이기 때문에 성인도 충분히 후석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즉, 1년에 과연 7명 타는 횟수가 몇 번인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어쩌다 7인승, 평소에는 4명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싱킹 시트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싱킹 시트는 이렇게 접어서 밀어 넣어주면은, 자, 후석에는 이렇게 넓은 수납 공간, 골프백 등은 충분히 보스터백과 함께 실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자, 측면 쪽으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측면 쪽 2열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바닥 쪽 요즘 한창 유행하는 요트 바닥, 이렇게 전동 시트와 함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미끄럽지가 않습니다.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듯이 폐차할 때까지 보증한다 라는 개념의 요트 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커버 매트, 고급진 커버 매트가 있고, 사실 먼지나 이물질 등은 앞에 커버 매트 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커버 매트 빼고 간단히 털이개 혹은 물걸레 등으로 청소를 해주면은 아주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사실 신발 벗고 실내화를 하나쯤 비치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의전용 시트 살펴볼 건데요. 순정 7인승 릴렉션 시트와 비교했을 때 본 차량은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열선 통풍 기능이 자체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후 이동, 전후 이동이 전동입니다. 자, 7인승 릴렉션 시트는 전후 이동이 수동이고요. 좌우 이동이 수동인 반면에 아트원 전동 시트는 전후 이동이 전동, 그리고 언더 서포트 스위치가 있고요. 더불어 등판 스위치, 등판도 이렇게 뒤로 넘길 수가 있는데,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와 비교했을 때 아트원 전동 시트는 보시는 것처럼 최대 170도까지 등판이 뉘어집니다. 마찬가지 언더 서포트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요. 시트 전체가 7인승 순정 릴렉션 시트보다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이 상태에서도 시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창문 올리고 내림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많은 분들이 7인승을 살지 9인승을 살지 고민을 하는데요.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9인승 차량을 구입을 해서 어쩌다 7인승, 즉
확실히 의전용으로 사용할 거다 라고 하면은 7인승 릴렉션 시트보다는 아마도 아트원 전동 시트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특히 VIP 분들한테는 수동 모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본 시트는 TS 즉 교통안전공단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에 합격한 통과한 좌석으로서 언제든지 합법적인 7인승 혹은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덧붙여 설명을 드립니다. 즉 좌석이 위치가 바뀌면 그 좌석 및 안전벨트 등이 실제로 잠금 즉 차체와 정확히 결속이 되어 있는지를 시험하는 건데 아무래도 사람이 타는 거다 보니까 그런 시험 성적이 없이는 불안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시트 2열 의전석 비춰보고요. 상부 쪽으로 올라갑니다. 상부 쪽에는 측면에 이렇게 햇빛이 강한 봄날에 확실히 차단을 해주는 이중 구조의 아트원 직접 생산하는 허니콤 블라인드가 열기 또는 한기, 햇볕, 그리고 프라이버시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부 쪽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자, 아트원에서 자랑하고 있는 상부 디자인 모델은요, 현재 기아 순정 하이 리무진과 비교해도 디자인, 그리고 기능 등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전면에 현재 인터넷 연결증인 안드로이드 탑재된 29인치 모니터가 자체 배터리 20A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구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아까 설명한 대로 순정 수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웰컴 등 센터 등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확산형 공조 시스템이 아트원의 자랑입니다. 자, 운전석 쪽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운전석 쪽은 특별히 작업한 거 없고요. 베이스로 바닥에는 이렇게 컬팅 자수 그리고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요. 자, 앞에는 순정 시트고요. 그리고 아트원 목 쿠션. 카니발에 가장 인기 있는 용품이죠. 아트원 목 쿠션이 목을 보호해주며 쉴 때에는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이렇게 터치형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앞에서 후석을 컨트롤 할 수도 또는 후석에서도 자체 컨트롤 할 수도 있는 아트원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순정과 비교도 한 번 더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실내 컬러 새들 브라운 컬러로 주제는 평소 의전용 4인승 그리고 어쩌다 7명이 탑승할 수 있는 버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 계약 시 출고까지는 약 2개월 소요됩니다. 그리고 두원 신사옥 유성구 신동 신사옥 오픈 예정이고요. 역시 이번 주에는 서울 경기 출하장 용인 포곡에 오픈하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더불어 이렇게 오늘 안전검사 갈 아스트라 블루 차량 즉 기아에서는 아스트라 블루 차량이 안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아스트라 블루 차량도 생산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인승의 핫한 요즘에 이렇게 황제 차박이 결부된 즉 2열의 릴렉션 시트를 사용하면서 3열은 황제 차박 모두가 가능한 버전도 함께 담아봅니다. 오늘은 화창한 봄날입니다. 본 차량도 마찬가지로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항상 안전운전 하길 기원하면서 어쩌다 7인승 즉 평소에는 4명이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전동 시트 모두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사용자의 용도, 취향을 반영한 글로벤 하이리무진을 만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